삼성전자 지금 얘기 제가 좀 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뜨거운 테마주로 봐주고 계시네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 좀 다시 들어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체적인 뭐 IT,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11월 22일 이제 갭상에서 거의 5% 고가 기준 5.6% 상승을 하면서 아 드디어 이제 기나긴 터널을 끝내나 했더니 다시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오미크론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면서 갭을 메우고서 지금 차트는 또 이뻐졌습니다. 지금 네. 자리는 또 굉장히 이뻐졌고 오늘도 이제 강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와 동반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한 4%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받쳐주면 당연히 이어있는 IT 기업 중 이제 반도체 기업, 뭐 후공정, 그다음에 오사트 기업 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 미국에 대한 투자 방안도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를 통해 나온 상황에서 오늘 또 긍정적으로 이제 오사트 후공정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엑시노트가 예, 한국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테스나나 뭐 네페스 아크 같은 오사트 업종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로 인해서 IT 업종도 순풍을 이어갈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저평가, 삼성전자 사실 리포트 보시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저평가,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기업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돌림목이 이어난다면 충분히 탑 포인트라고 TP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제 연말 안에 가지 않을까 연말 배당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올해는 스마트폰과 이제 가전 쪽에 어느 정도 선방이 있었고 이제 내년에는 비메모리 쪽 효율이 잡히면서 비메모리 매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이제 슬슬 5G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자체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그렇죠? 그 업황이 우려가 있었지만 또 실적도 잘 나왔던 삼성전자고 또 투자 계획도 밝혔고 또 지금 또 인적 쇄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많고 호재가 많은데 수급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